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오늘 오후 논현동 자택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자택에 도착한 후엔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 뇌물 횡령으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 역시 검찰에 압류돼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 공동 소유 논현동 사저를 일괄 공매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이 공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세한 판결문 없이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저 건물 지분 2분의 1과 토지는 공매 절차에 넘어가 지난해 7월 11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도 사들였던 홍성열 마리우아 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사저에서 지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 건물의 절반은 여전히 김윤옥 여사 소유로 앞으로 낙찰자와 건물 사용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거처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매 처분 후 캠코에 매각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2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SBS 한소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는 물론 전체 벌금 13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81억 9천만 원까지 모두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벌금 149억 원이 남아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엔 벌금을 미납하고도 사면받은 정치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등입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법치 훼손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까지 대거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나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고요.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민주당에선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보수 진영에선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인사에게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이런 북한 문란 범죄자까지 사면을 허용한다면 사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문건 유출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된 것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는 총 1,693명. 전면에 내세운 건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각종 생계사범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형 집행이 끝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됐는데 복권 조치로 족쇄를 벗었습니다. 유죄 확정 후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GX그룹 회장, 가석방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같은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명도 특별 감면됐는데 사망사고나 음주, 난폭 운전자 등은 배제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명단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를 거쳐 어제 출소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